안녕하세요. 올해는 추석이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벌써 9월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니까 이제 2022년이 네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4분기 본격적인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의 방향성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순간 투자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추석 이후 포트 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 것인가 일 텐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석 특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추석 이후 주요 일정과 이벤트를 중심으로 종목을 발굴해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석 특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추석 이후 주요 일정과 이벤트부터 만나보시죠. 수익나는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증시 일정, 미국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는 9월, 11월,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경계감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간 수혜주로 에너지와 환율, 수혜주 등이 꼽히고 있는데 하반기 고강도 긴축을 대비해서 미리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수익나는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증시 일정 두 번째,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께 방한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옴시티 관련주에 원전, 방위산업까지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빅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수익나는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증시 이벤트 세 번째, 다누리호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최근 비행 방향을 태양에서 달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고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2월 17일 달 궤도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누리의 임무 성공을 응원하면서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하반기 순항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수익난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증시 이벤트 K-방산의 행보입니다. 상반기 연이어 들려온 수출 소식에 주도주로서의 위엄을 뽐냈는데요. 추석 이후에도 유럽, 중동 등으로부터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방산주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가 수주를 발판으로 더 높이 날아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수익난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증시 이벤트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겨울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일상 회복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수에 대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수익난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증시 일정과 이벤트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증시 일정과 이벤트를 통해서 수익나는 하반기를 위한 주목해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석 특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추석 이후 주요 일정과 이벤트를 중심으로 종목을 발굴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추석 이후 주목해야 할 증시 일정,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가 바로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 금리의 톤은 배파적으로 높였어요. 왜냐하면 뭐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수반되어 왔었고 이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체력보다는 강했었죠. 이게 지수가 낙폭과대 구간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지금 시장의 랠리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톤의 조절도 필요하고 지금 시장 이외에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금리의 변동까지 보면은 매파적인 성향의 톤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연결해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다양한 매크로를 보기보다는 그 핵심 지표가 뭐였는지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물가 지표의 반응을 통해서 시장이 한번 좀 밀리는 영향이 나타났었고요. 지금 물가 지표 이외의 금리 부분에 대한 통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물가 지표를 구성하는 그 비중 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중고차 판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는 유가의 가격, 원자재의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80불대 초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이 점을 연결을 해봤을 때는 좀 금리 인상의 톤 같은 경우도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뭐 톤을 아주 반대 톤으로 변경을 한다기보다는 톤을 유지를 하되 조금은 어느 정도 스무딩한 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전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행보 같은 경우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좀 지속되면서 시장이 이미 긴축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FOMC 회의 발표 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아쉽게도 9월 달 FOMC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서도 이제 물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안정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초기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장에 다음 주 13일 그 CPI 발표가 있는데 8을 기준으로 해서 뭐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의 뭐 반등 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좀 실업률이 조금 높아져야 됩니다.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이렇게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임금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들이 역시 물가에는 분명히 부담은 되고요. 다만 그래도 조금 미국의 물가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제 워낙에 달러가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덕분인지 다른 나라들은 다 환율 때문에 고통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냥 미국의 물가만 봤을 때는 이렇게 슈퍼 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역시 달러가 강하면 이제 생산품이 좀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그래도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빠르면 11월 FOMC, 늦어도 한 12월 FOMC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조금은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시장의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먼저 주셨고요. 12월 FOMC 회의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FOMC 전후 결과에 따라서 섹터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추석 이후 기준금리 인상 구간에서 어떤 섹터를 경계하고 또 어떤 섹터를 주목해볼 수 있을까요? 네, 워낙에 많은 변수들이 혼재가 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딱 FOMC 하나만 가지고 이게 어떤 섹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기도 정말 힘든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인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기를 바라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긴 했지만 미국의 고용은 견조해요. 그런데다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유가가 조금씩 자극을 받는 이런 모습들. 또 사우디에서 감산 결정을 OPEC 플러스 쪽에서 했거든요. 뭐 물론 일 10만 배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가 위축이 된 가운데에서 감산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았을 때에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일단 현재 9월에 FOMC에서 75BP
인상을 할 것이 유력합니다. 그럼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더 높게 인상하거나 더 낮게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기대하는 만큼을 충족시키느냐 아니면 충족시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고요. 움직이는 것들은 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강했지만 결국은 눌렸었던 태조 이방원 이런 것들이 시장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테마에서 잠시 조금 주춤했던 그 종목들을 다시 잡아서 더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75BP를 과연 증시가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구간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보다 좀 안전한 투자 대안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 전통적으로는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기에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 구간에서 또 강했던 업종이 손해보험이라든지 은행 업종인데 이 일반적인 기준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강했는데 지금은 약간 침체의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글로벌적인 요소로 좀 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할인까지 대입을 하다 보면은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매력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현재 현금성 자산보다는 침체기에서 좀 연결해서 금리 인상기를 대입을 해보면 미리 선제적인 투자가 미리 이루어진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기업은 지금 일단은 라인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추가로 뭐 수주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런티가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성장, 한 1년 정도의 성장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엔솔 같이 선제적 투자를 단행한 기업,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 스토리를 그려볼 수 있는 기업을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김성준 부장님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구간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 일단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저 한 10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즌도 시즌이니까 배당주 쪽을 한번 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사실 배당주도 기존에 배당이 많이 주는 회사들은 대부분 좀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배당을 조금 덜 받더라도 성장까지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다가 조금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 종목이겠습니다만 SK가스 같은 종목이 좀 괜찮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꾸준한 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LNG 터미널 그 용역 계약도 있었고 또 이제 울산 GPS향 그 이제 매출까지도 지금 더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울산 GPS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LNG와 LPG를 이제 범용하는 같은 하이브리드 발전소가 될 텐데요. 이 발전을 통해서 2025년 이제 수익 5천억까지도 지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또 매출적까지 확보가 된 상황인 만큼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이 배당 수익률 한 4%대 정도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존에는 그 좀 전통적인 배당주를 봤다면 배당은 조금 덜 하더라도 실적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을 보자 SK가스를 주셨고 차용관 차장님은 연준의 이제 긴축 행보 기간에 어떤 종목 좀 주목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겠죠. 환율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1,500원을 말했는데 1,400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런 환경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기업이 또 있죠. 현대차. 네, 환율의 수혜를 톡톡히 받으면서 1분기, 2분기 서프라이즈하게 실적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위상이 북미에서 2위까지 점유율 올라가면서 인센티브, 딜러들한테 차 팔 때 이것 좀 팔아줘라고 인센티브 줘야 되거든요. 그걸 지급하는 게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더 줄어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물론 보조금 혜택 못 받는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만 이 보조금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다른 받을 수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보조금 혜택을 주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려한 만큼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지분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3월 중순에 지분율이 현대차 기준으로 한 26.3%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늘 끝났을 때 보니까 29%에 달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혜를 예상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하고 있죠.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달러 수혜에 더불어서 딜러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계속 감소하면서 이익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대차까지 뽑아주셨습니다. 추석 이후 주목해야 할 증시 이벤트,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인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국가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네옴과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대표적인데 먼저 스마트시티 네옴 프로젝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철도터널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는데 이 스마트시티 네옴 규모 그리고 분야별로 한국의 수주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유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평균, 평년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80달러 정도는 유가 그래도 지지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들은 유가가 계속적으로 높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감산을 반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 지금 오펙의 맹주가 결국에는 결정을 했고요. 그 밑에 국가들도 전부 다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우디의 국부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650조 정말로 메가시티를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이런 쪽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벌써 터널 공사를 1조 3천억 규모로 했다라는 소식들은 벌써 들려왔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정말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 있죠. 한미 글로벌 이런 쪽들 건설 관리 감리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440억 규모의 주거복합단지 프로젝트를 또 사우디로부터 용역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만약에 650조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글로벌이 오늘도 수주를 공시를 하면서 장중에 굉장히 크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유를 벗어난 에너지 전환 계획으로 또 원전이나 가스 이런 에너지원의 수주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일단 최근에 이집트에서 3조 원 규모로 원전 수주가 있었죠. 그런데 뭐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 최근 이제 폴란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폴란드가 6기를 지금 예정을 하고 4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 밖에 체코가 1기, 그리고 사우디가 2기 정도의 원전을 지금 설립, 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전 업계는 기존의 강자가 러시아고 그리고 중국이었고요. 그 밖에 미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5파전이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가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아마 입찰에서 배제가 되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최근에 좀 약간 좀 사이가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한 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랑 프랑스, 미국이 가장 좀 이제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중에서는 가장 이 생산 단가가 저렴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가장 비싸고요. 뭐 이래서 가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분명히 좀 우리나라가 좀 앞서는 측면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도 과거에 이제 수주했었던 원전들 보면은 뭐 한 6년가량 막 지연되고 납기가 이런 납기 문제로 조금 또 문제를 보였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K방산이 이렇게 가격과 품질로 앞섰던 것처럼 이 원전 쪽도 충분히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점쳐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도 또 워낙에 또 친환경 정책을 펼쳐가고 있고 예산도 지금 증액을 했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보다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원전 수주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40조 규모에서 미국과 프랑스와 함께 이제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도 있고 납기에 대한 또 경쟁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던 이제 K방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국방부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산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조금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도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방안이 무기 수출에 물꼬를 트는 좀 적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시기가 맞았다는 점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국가들 보면은 지금 방산에 대해서 수주를 원하는 국가들이 이 교체 주기에 맞춰서 지금 도래를 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무기를 교체할 타이밍도 되기도 했고
실제 성능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대 대비해서 성능을 환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그만큼 뭐 타 국가의 무기보다 비교가 이상으로 될 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순히 이게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수주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보다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각 국가에서 뭐 유럽이면 유럽, 그다음에 중동이면 중동 이렇게 자금의 방산에 대한 집행 시기 같은 경우가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계속하는 게 뭐 폴란드 부분에서 지금 무기의 수주가 이루어졌고 비슷하게 중동 쪽에서도 연결해서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 점을 기억을 하고 단순히 뭐 이게 수주가 나오니까 좋아진다 이런 점보다 그 자금이 돌아가는 측면에서 일단은 레퍼런스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무기 교체 주기도 도래해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간까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네, 무기 교체 주기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과 성능이 가성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빈살만 방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건설, 원전, 방산 등이 한번 시세를 냈습니다. 방안 일정이 다가올수록 이 관련주의 움직임 한 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빈살만 방안 관련해서 주목하시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주가가 좀 모든 걸 말해주기는 해요. 그리고 과거에 레퍼런스가 있었던 기업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 등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가 가장 탑픽으로 형성돼서 움직이고 있고 시세도 추가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얘기를 계속했지만은 원전이라든지 방산 업종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원전 방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요소로 뭐 각각 그 해외 수주 부분이 반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이집트의 수주 부분이 반영되면서 소위 말해서 재료가 노출됐거든요.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실제 이 사우디의 수주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빠져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되려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지금 강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점을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왜 그러면 이게 건설 부분과 연결해서 원전이나 방산 이쪽이 수주가 함께 나올 수 있냐면 그 사우디가 수주를 내는 특성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정부라든지 이러한 단체에서 결정을 하고 내려올 때는 패키지 딜로 많이 형성이 돼요. 그렇다 보니 이게 단독으로 특정하게 뭐 이 부분만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한 가지 받으면 이게 패키지 딜로 나와서 받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처럼 이제 강한 주도주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시가 나오면서 새로운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 김성준 부장님은 빈살만 방안 관련해서 주목하시는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뭐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셔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방산 쪽에서 이제 LIG 넥스원이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유럽이나 뭐 호주 이런 데는 뭐 K2나 K9 같은 이런 전차 쪽이 보다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중동은 그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가장 큰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초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이지원 때 천궁 수주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사우디 바로 또 근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래도 빠르게 필요한 무기가 바로 이제 그러한 쪽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산 쪽에서도 이제 LIG 넥스원이 그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제가 이사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똑같이 한미 글로벌의 탑픽을 꼽으시는 걸까요? 아, 물론 이제 저도 한 달 새 두 배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사실 주가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딱 소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은 또 재미가 없고요. 아, 뭐 좀 그런 차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미글로벌이 가장 일단 좋아 보이긴 하는데 다소 조금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 한미글로벌보다 LIG 넥스원을 꼽으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리적 특성상 좀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는 LIG 넥스원에 주목을 하셨고 그렇다면 사 차장님은 빈살만 방안 관련주로 주목하시는 기업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원전 쪽 좀 다시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릴 때도 일단은 수급적으로 빠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121선의 지지를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어제 깨져버렸죠. 장대 음봉으로 19,000원을 완전히 하향 돌파했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뭐 명확하게 드러나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과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매도일 때는 사끌이 매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사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일봉상에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주봉상에서 말씀드렸던 16,000원대 지점. 거기 갔을 때 다시 지지받으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이 된다. 지금은 독일 쪽에서 네.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기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에너지원 안보 위기에서 지금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원전, 포트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독일 국민들은 에너지 청구서 받아봤을 때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빠질 수 없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그 밑으로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원전 관련된 수주 금액이 큰 HRSG 폐열 회수 보일러 하고 있는 BHI 이쪽 두 개 정도 기업은 빠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BHI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네요. 근데 일단은 수급이 빠지면서 현재 21선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수급상으로 지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석이 지난 뒤에 또 네. 한번 나오셔서 살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석 이후 주목해야 할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누리호입니다. 다누리호로 이제 한국이 7번째 달 탐사국에 등극을 하게 되면 또 세계 국내 기술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국내 항공우주의 기술력이 어디까지인지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의 규모부터 먼저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규모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고요. 민간 기업들이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미래의 산업들을 예측을 해야 될 텐데 그걸 가장 불확실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게 그걸 그냥 본인들이 투자해서 트렌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 산업들이 지금 또 우주항공 이런 산업에 하나에 속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다누리호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죠. 비행 방향이 이제 태양에서 달 쪽으로 전환하면서 성공적으로 순항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달 궤도에 성공적인 착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판 스페이스X라고 불리우는 뭐 그 정도급은 아직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학부생이 이제 만든 기업인데 그게 코스닥 상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시장 규모 자체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조가 약간 안 되는 규모예요. 근데 이게 지금 29년으로 보게 되면 320억 달러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44조 수준으로 일단은 캐파가 확대가 좀 될 것 같고요. 중소형 발사체 시장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급성장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런 정지궤도 위성 굉장히 컸죠. 이런 것들이 담당하던 역할들을 이런 소형 위성 발사체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에 성공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에서 이런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항공우주 산업이 될 거고요. 우리는 6월 22일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일단 8월 5일에 또 다누리까지 성공하면서 명실상이 우리가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반 삼아서 크게 뻗어나갈 우주 항공 산업에서 좀 독보적인 역할들을 방산처럼 위상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럼 제2의 세트레아가이 같은 기업이 되는 건가요? 예, 약간 그런 종류의 기업들이 될 것 같고요. 뭐 세트레아가이도 굉장히 고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업들은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이쪽에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그걸 트렌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사야 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리호도 그렇고 다누리호도 좀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 크리스마스 전후를 기점으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누리호 개발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다누리호 달 궤도 도착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탄력적인 움직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뭐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미리 궤도 도착 같이 시세가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모멘텀 하나의 그냥 지금은 부가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방산주들이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들 좀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는데 플러스에서 신사업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 수주를 추가로 받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어요. 이러한 템포가 나아갈 수 있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궤도처럼 시세가 이렇게 낮다는 점이 뭐냐면 이게 모멘텀 이전에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을 합니다. 요즘에 종목들이 그래왔었고 뒤이어서 방산 같은 경우도 더욱 강하게 시세가 한 차례 났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의 기준에서도 하나의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본 체력이 있고 또 해외 수주나 신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 좀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항공우주도 미래 먹거리 대표 산업으로 지금보다 앞으로의 성장에 눈을 좀 맞추고 중장기적 시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성장 스토리가 가장 잘 그려지는 종목, 어떤 종목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미사일 쓰면은 막 주가 빠지고 막 이런 현상들을 우리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세에 조금은 좀 둔감한 회사를 좀 골라봤는데요. 하나 시스템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기존에 이제 방산 쪽에서 지금 돈을 벌어서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그리고 뭐 천궁에도 이제 그 레이더를 납품을 하면서 올해도 한 8%대 이익을 이쪽에서는 꾸준하게 조금 취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적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 아직은 숫자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그룹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못난이가 되고 있는 게 주가만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최근에 그 UAM이라고 한때 작년 상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당한 강한 좀 테마가 불기도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그 하나 시스템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무인 이제 기체를 최초로 이제 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유인 기체를 또 미국에 또 이제 인증 절차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9월 중에 누리호 그 발사체 고도화 사업자 선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업자 선정이 누가 된다면 그 회사는 그래도 꾸준하게 레퍼런스 그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사업자 선정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좀 장기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한화 시스템은 주가는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빠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느리게 좀 단단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나솔루션처럼 좀 날아오를 수 있을지 내년을 더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이성호 이사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성장으로 본다고 하면 뭐 유례없게 딱 준비하고 오늘 급락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성장이 강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 수주가 뭐 추가될 수 있는 점이에요. 뭐 폴란드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뒤이어서 뭐 고등항공기라든지 그러한 요소의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현재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 낮아진다는 게 이익이 떨어져서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톤이 나타나면서 시총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딱 고점 대비해서 지금 15%, 16%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오늘 기준으로. 자,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은 한 15%에서 20%의 조정 그 이상은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로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거죠. 만약 이 이상의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도주의 역할을 이제 배지를 딴 데로 뺏기는 거겠죠. 그러면 또 다른 주도주 군으로 한번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현상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고 하면 좀 접근이 가능한 걸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 고점 가격 대비 20% 넘게 빠지든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그 부분을 주도주를 넘길 것인지 지킬 것인지. 네,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사차장님은 어떤 기업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우주가 굉장히 핫한 테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우주만 가지고 실적을 제대로 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 쪽을 기본적으로 같이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위성 발사체라든가 이런 쪽들까지 연결이 전부 다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노코라는 기업, 뭐 여기서도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항공 우주 산업 쪽에서 방산, 위성 통신 이런 부품들을 제조하고 비접촉식의 광전 케이블, 군사용이에요. 이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캐시카우가 확보된 가운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들로 결국에는 우주 쪽의 섹터를 좀 개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성 탑재체가 이제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을 확보했어요. 엑스밴 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송신기 이런 부품들이 될 텐데 이게 720Mbps에서는 국내 유일한 기술을 확보를 한 강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35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분기 최고 수익성을 달성하면서 올해에도 연간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주항공과 방산도 같이 하는 제노코라는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추석특집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그 추석 이후 주요 일정과 이벤트를 중심으로 좀 주목할 종목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수익나는 하반기를 위한 종목들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추석 이후 주목해야 할 증시 이벤트 K-방산의 행보입니다. 내수주에 꼬리표를 떼고 해외 수주 소식에 방산주가 비상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 남은 하반기 추가 수주 가능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 차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산 쪽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제노코가 이제 방산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러우 사태가 워낙에 장기화돼가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 동유럽 쪽들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비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침략당할 그런 걱정들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지금 이렇게 무기에다가 쏟아붓는 이유는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기를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 유지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 전까지는 이런 무기 수출에 있어서 정말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라고 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상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죠. 무기 수출이 정말로 이런 유럽 국가들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무기를 보는 이제 세계의 시각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지금 미국이 첨예하게 또 대립을 하고 있고 미국은 모든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많이 뿌리 나겠죠. 네, 그런 상황들도 같이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수출입 은행에서 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보게 되면 17년에서 21년까지 무기 수출 규모와 그 이전의 5년을 대비해봤을 때 무려 무기 수입이 177%가 무기 수출이죠. 증가됐어요. 그런데 22년도 올해 와서는 위상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럼 숫자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177%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방산 분야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은 K2전차 수출했고요. 하나디펜스도 K9 자주포까지 하면서 이런 무기들을 폴란드 쪽에 1차 이행 계약의 체결로 7조 7,700억, 777이네요. 이 규모로 일단은 내보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이어서 모로코, 이집트 이런 쪽으로도 K2전차의 수출을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폴란드라는 쪽은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수출을 했다라는 레퍼런스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무기 수출이 177% 증가가 아니라 이제는 수백 퍼센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방비 지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방산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싸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가 각 국가별로 GDP에서 산출한 그 국방비 같은 경우는 연간마다 계속 증가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다른 국가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 증가의 폭이 더 높은 측면이 있는데 딱 그 정도의 밸류만 받아왔었단 말이죠. 그 정도의 밸류를 받아오면서 가끔 발생하는 해외 수주에서 좀 밸류를 플러스 받는 그러한 요소를 과거에 그 한국 항공우주라는 종목으로 봐왔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밸류가 탄생하는 구간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받은 수주를 대입을 하고 미래의 가능성 있는 수주까지 일부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 한 20배 구간으로 이제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해외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한 70배 정도 도래를 해 있어요. 그러한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새롭게 밸류가 측정되는 시기고 현재 수주 그리고 미래 수주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김성준 부장님은 방산주 가운데 최선호주를 꼽는다면 어떤 종목 꼽으시겠어요? 일단은 뭐 방산의 대표적인 4개 회사가 다들 좋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두 개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만 말씀을 하라고 하면은 LIG 넥스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사실 LIG 넥스원은 기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또 이제 현대 로템 같은 이런 회사들의 부품을 또 계속해서 조달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수주에선 빠졌지만 그들이 수주한 일정 부분은 그래도 이쪽의 부품을 또 받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이게 거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 받으면은 다른 데도 그래도 이렇게 낙수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LIG 넥스원이 시가총액이 4개 회사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2200억 정도인데요. 아, 밸류 측면에서 올해 한 1800억 정도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는 한 2260억 정도 그리고 근데 여기에는 천궁이 이번에 2조짜리 받았던 게 있잖아요. 이게 2024년부터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안정적인 실적이 2024년 최소한 2024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여타 업체보다도 밸류가 좀 싸다라는 장점들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꼽으면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총도 낮은데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러면 사차장님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탑픽으로 꼽고 계신가요? 저는 K2 전차를 성공적으로 수출한 현대로템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굉장히 이제 K2 전차 쪽으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결과가 좀 됐고요. 일단은 이집트, 모로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협상이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게 기존에 협상을 해왔던 것과 폴란드 쪽으로 성공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유럽 쪽에서 정말로 선진 국가들도 한국의 무기를 가져다 쓰는구나 라는 그런 위상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더불어서 이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항상 대북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올 때 또 막 올라가죠? 철도. 네, 철도가 이게 본업이거든요. 근데 이쪽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또 수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다가 매출액 30% 수준의 대규모 철도 수주까지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업과 거기다 플러스 더불어서 방산 분야까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동유럽 쪽에 적극적인 추가적인 공략을 위해서 지금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동유럽에서 매년마다 열리는데 이번이 30회예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깊은 대회고요. 여기에서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방산 전시회인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폴란드 수주했던 것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붙여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 수주 잭팟을 터뜨렸고 또 이집트와 모로코에서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 로템 꼽아주셨고요. 추석 이후 주목해야 할 증시 이벤트 마지막은 코로나19입니다. 계절이 가을 또 겨울로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 코로나 관련 소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실까요? 사실 이제 3년 만에 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코로나를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한 번도 안 걸렸다고 하면은 사회생활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그렇죠 네. 듣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는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 그 한두 번씩 경험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다시 봉쇄 뭐 사실 봉쇄로 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현재 뭐 정부 정책도 뭐 일단은 거리두기보다도 그냥 계속해서 같이 가는 그런 이제 그 국면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염려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행여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확산된다 하더라도
펜 대비 관련주가 단기 반등은 할지언정 그렇게 추세적인 강세는 보이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엔데믹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 참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뭉클한데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서 저희 포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부터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갈까요, 종목?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그 뭐 계속 이어져서 코로나가 더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이게 수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러한 종목들은 안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이 비중이 처음에 유행할 때보다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수록 이제 감기와 가깝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러면 코로나 관련된 리오프닝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할 거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지금은 열려있는 게 패키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비자 부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여행주들의 매출 같은 경우가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빠져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 매출은 다시 하반기로 회복이 될 거고 그 이전의 주가는 선행해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투어를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행주 중에 하나투어를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김성준 부장님의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일단 최근에 중국 내 수출이 많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좋은 게 임플란트랑 이 미용 관련된 이런 시술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엔데믹 관련주로 해서 바이오 플러스라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봤는데 필러, 보톡스 이런 업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그 고판가를 유지하는 그런 또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좀 최근에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메디톡스라든지 휴젤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좀 저렴하고요. 대부분 이들이 좋았을 때는 40배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해서 30배 초반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얘는 바이오플러스는 20배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돼 있다. 그리고 향후 2025년까지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할 텐데 올해보다 대략 한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그리고 또 미국 이런 또 해외 시장 진출까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세를 한번 줬다가 조정을 준 후 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더라고요. 피어 그룹에 비해 퍼가 좀 낮은 바이오 플러스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용관 차장님은 겨울 코로나19 대응 준비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뉴스가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국제선의 여객 수가 코로나 이전 19 대비해서 굉장히 40% 정도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여객 수요가 좀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항공주 쪽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은 대한항공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여객 수요 외에도 기본적으로 화물 수요를 깔고 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회복의 수요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여객 쪽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진에어. 라는 종목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진에어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딱 하나를 꼽자고 하면 안정적인 재무구조 그리고 지원해줄 수 있는 모기업 대한항공의 자회사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 달하고요. 다른 이제 기업들은 1000%에서 1200%까지도 가고 자본 잠식까지도 간 업체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재무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일본 쪽이 또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LCC 저가형 항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매출 비중의 70%가 일본 쪽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열린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은 모멘텀을 얻을 수 있고요. 내년에 중국까지 추가로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의 하나투어, 필러의 바이오플러스, 그리고 항공의 진에어까지 꼽아주셨는데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추석 이후의 주요 일정, 그리고 이벤트를 중심으로 종목을 발굴해봤습니다. 수익나는 하반기를 위해서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한국경제TV와 함께 하나하나 포트 종목 재점검하시면서 하반기 성공 투자 충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특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